안녕하세요. 나우쿠킹 이나누입니다. 냉장고에 오래 두어도 맛있는 밑반찬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리멸치 견과류 볶음이에요. 멸치뿐만 아니라 견과류의 영양까지 챙길 수 있겠죠? 부스러기를 없애줘야 돼요. 기름을 두르지 않은 마른 팬에 지리멸치를 넣어서 약불에서 볶아주세요. 멸치가 반 정도 볶아졌을 때 중간에 넣어서 함께 볶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몬드와 멸치가 똑같은 시간에 볶아질 수가 있어요. 오늘은 아몬드 슬라이스 견과류를 사용하는데요. 아몬드 슬라이스 말고 자시나 호두, 땅콩, 호박씨 다 사용하셔도 가능해요. 처음에는 멸치 볶을 때 비린 맛이 나요. 하지만 멸치가 볶아졌을 때는 약간 구수한 고소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때 멸치가 다 볶아진 거. 멸치뿐만 아니라 견과류도 냉동실에 오래 두면 눅눅하고 맛이 없거든요. 그럴 때 약불에서 오랫동안 볶아주면 고소한 맛이 다시 살아나요. 양이 많으시다 그러면은 110도의 오븐에 30분 정도 구워주시면 다시 고소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자, 볶은 멸치는 다른 볼에 따로 담아서 식혀주세요. 포도씨유 넣으시고요. 설탕, 간장, 청주, 물엿, 매콤한 맛을 살짝 내기 위해서 고춧가루 저어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소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부글부글부글 끓어요. 불을 꺼주시면 돼요. 내용물을 넣고 섞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모든 소스들은 부글부글 전체적으로 끓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소스의 암호예요.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자기를 잘 봐달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부글부글 끓다가 소스가 확 줄어서 양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가지 마시고 지켜봐 주세요. 바로 차갑게 식혀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냉장고에 들어가서도 바삭하게 남아있어요. 양이 꽤 많네요. 2주 정도는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지리멸치 견과류 볶음을 해봤는데요. 다음 반찬도 기대해주세요. 나우쿠킹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